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네이슨 학생의 숙제를 좀 볼까 하는데요. 일단 어제 느꼈던 것들이 있죠. 굉장히 잘하고 있다 라는 게 있는데, 다만 한 가지. 3인칭 단수는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볼 수는 없었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쓸지 아직 알수 없지만 보도록 하죠. 9분 56초, 대충 한요 정도 시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숙제, 암기 쪽은 13분, 9분 13분. 많은 시간은 아니에요. 저는 한 30분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작하는 걸좀볼 텐데, 몇 번에서 시작하죠? 왜 32번으로 바로 가지? 왜? 어떤 사정이 있었겠지? 왜냐면은 어제 내가 본 것만 해도, 잠깐, 어제 본걸 다시 봐, 그럼.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제가 많은 걸 봐요, 되게.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카카오톡 끈 것도 잘한 게 뭐냐면은, 지금 이것도 얘기를 안 하려다가 시간 걸리니까 하는 건데, 행동이 반복된다. 같은 행동이 반복된다. 그 다음에, 더 나아지는 결과를 만든다. 이렇게 할줄 아는 사람은 뭘 해도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같은 행동이 반복된다. 행동이 반복되는데 그냥 변화가 없다. 이 사람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카톡을 껐잖아요. 지금까지 카톡에서 메시지 자꾸 뜨고 그거 봐야 되고 뭐 확인하고 하니까 본인이 끈 거잖아요. 엄마가 끄라고 했든 어쨌든 끈 거면은 잘한 거예요. 끄면 더 낫겠다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네요. 어디까지 가는지 볼 건데, 21번까지 갔네. 근데 왜 30몇 번? 맞죠, 그럼? 아마? 오늘 한거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이러면? 맞네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자료가 날라갔던지 그런가 봐. 옳은, 뭔 소리지? 이건 문장이 아니야. 문장은 주어 플러스 동사. 가꼭 있어야 합니다. 바스켓볼 or soccer 에는 동사가 없습니다. 문장 말고 문장을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숙제 발생합니다. 이게 편하거든요. 이렇게 만들어버리면은. 근데 그 지금 편한 게 나중에 결국 불편한 쪽으로 돌아올 거라는 암시는 계속 줘야 돼요. 안 그러면 빠져나갈 구멍들이 너무 많아요. 실력 향상이 아닌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이걸 처음 말하는 걸까, 과연? 내가 이걸 처음 말하는 게 아닐 텐데, 전에도 이런 일 있지 않았나? 마찬가지. 동사가 없어서 문장이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주어라고만 쳐도 나올 것 같은데. 요거 다음에도 문장이 아닙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영작하면 그땐 문장 다 종이에 써서 제출하는 쪽으로 변경합니다. 이런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 동사 없죠. 이것도 동사가 없죠. 그래서 지금 학생이 이거를 의도적으로 하냐 그러면은 반쯤? 왜냐면은 여기 보면은 you, I have, we are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다. 근데 여긴 없잖아.
본다라고 지금 시제 잘 맞췄고 now I set now setting now 비동사 들어가야지. 비동사가 없어서 틀렸다. 이런 것들은 인지를 해야 돼요. 뭐가 어떻게 틀렸는지에 대해서 누군가가 말을 해줘야 돼. 이런 피드백의 횟수가 중요한 건데 아무 기관에서도 이걸 안 하잖아요. 그러고 성적만 낼라 그러잖아, 맨날. 성적이 안 나오지, 그럼. 나는 슬프다. 이거잖아. 나는 지금 슬프다. 왜 틀렸어? M이 없잖아. I am sad now. 됐고요. 여기에서 틀린 거야. 동사를 자꾸 빼네, 오늘 뭔가. sad라는 형용사는 상태를 나타낸다. 상태를 나타낼 땐 비동사가 사용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 문장이 틀린 거다. 됐죠? 길. When Twilight 완전 뭐 맞다고 하고 싶진 않은데 어쨌든 넘어갑니다. 이 정도면. 저 모르네. told 이거 모르네. tell의 과거 시제는 무엇인가 하고 쓰기 문제 만들게요. told예요. 그 다음에 어딨어 이거? he도 틀렸잖아. my 틀리네. 뭐를 몇 시에 했어? 10시? 그러네. sad한 이유가 있었네. 10시 하니까 요거는 몇 시야? 10시? 똑같은데? 어쨌든 이거 지금 상태 안 좋을 때한 거예요. 학생 기분이나 컨디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좀 있을 겁니다, 아마도. 지금은 그냥 넘어가는데, 나중에 좀 이걸 좀 고쳐줘야겠는데, 나는 그에게 말했다, 이거죠. 힘이고. I told him. 두 가지 이유에서 틀렸어요. tell의 과거형은 told이다. 그는 그에게는 목적격은 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틀렸고 여기까지 잡았는데 다른 거. 지금 제가 어제 말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을까? 내가 보낸 걸 봐야 될것 같은데. 틀리면 틀렸다고 체크해야 되는데, 맞았다고 체크한 부분이 있었죠. 이것도 검토합니다. 맞았겠고, 맞았겠고, 8334 아니 8235에서 아 됐고요. 틀렸죠? 숫자 몇이었는데? 66에 25. 지금 비동사 틀리는 거좀 있네. 2의 11의 10. 생각을 안 하고 빨리빨리 하려는 게 있는데.
뭔가 마음이 급하다. 철자 틀렸고. 우리의 것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품어야 될지는 좀 생각 좀 해볼까? 뭔가 오늘 뭔가 감정적 컨디션적 문제가 있었던 듯? 요런 게좀 보여요.